전에 버전이 조금 더 좋은 느낌? 큐커버답게! 큐커버 큐! 럭키 스타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앵 진옹앵입니다. 쿠션 맛집 클리오에서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를 제가 정말 잘 썼던 사람이거든요. 이 블링블링 거울 케이스 기억하시죠? 블링블링 just this go 블링블링블링블링 띵스고. 요 블링블링한 요 거울 케이스 아주 미친듯이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요 쿠션의 단점이 조금 많아가지고 2021년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 뉴가 나왔어요. 블링블링했던 거울 케이스가 사라지고 블랙 네이비스러운 블랙 네이비 약간 고급진 우아한 케이스로 출시가 됐고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 뉴는요 리필 하나 포함한 32,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클리오는 3만원대로 출시를 하지만 올리브영이나 클리오몰에서 항상 2만원대로 세일을 하고 있는 점, 세일할 때 꼭 구매하셔야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항상 킬커버 킬 죽여버리는 커버로 아주 유명한데 항상 쿠션 리뷰할 때 썩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정말 썩었어요. 턱주가리 턱 부분이랑 난리 개난리가 났습니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를 발라보기 전에 전 버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눈에서 보이는 거는 케이스가 바뀌었단데 퍼프도 전에는 땡그란 퍼프였다면 물방울 모양의 퍼프라서 코 부분이나 눈가 부분에 바르기 아주 적합하고 좋은 퍼프로 바뀌었고요.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 퍼프는요 적당히 매끈매끈한 그런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퍼프였어요. 컬러도 기존 4가지 컬러에서 7가지 컬러로 럭키 세븐 컬러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 쿠션 발라보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이랑 오늘 스킨케어 루틴 알려드리고 바로 피부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조금 당겨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개떡같은 제 민낯이고요. 저는 평소 25호를 사용하는 수부지 여드름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닥토 앰플 크림으로만 발랐고요. 피부에는 선크림, 모공 프라이머, 픽서, 컨실러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너무 가깝나? 빽빽할게요. 한 요 정도에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진저 컬러인데 샌드 컬러 23호보다 조금 더 다크한 24, 25호 샌드 컬러는 올리브영에는 입점이 안 돼 있다고 해요. 항상 어두운 것만 입점이 안 돼 있어. 샌드 컬러는 클리오몰에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콩콩콩콩 이만큼 나와요. 뚜껑에 한번 덜어주고 레프트 페이스 왼쪽 얼굴부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쿨링감은 별로 없네요. 근데 진짜 얇다. 이렇게 이 과정을 해주셔야 돼요. 쿨링감보다는 물에 적신 퍼프로 얼굴을 두드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컬러가 굉장히 예쁘네요. 컬러가 아주 베리굿이네. 제 얼굴에서 반쪽을 발라봤는데요.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쌩얼이에요. 23호 진저 컬러를 쓰다 보니까 제 피부에 울긋불긋한 이런 이마 여드름, 코 옆에 붉은기 이런 수염 자국을 깨끗하게 커버를 해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쿠션이 커버력이 낮아서 제 피부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끈적임은 전혀 없어요. 너무 옐로우, 너무 핑크도 아닌 옐로우기가 은은하게 도는 상아빛 베이스 컬러라서 진저 컬러감은 굉장히 예쁘고요. 샌드 컬러 살 걸 그랬나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은 전에 버전이 조금 더 좋은 느낌? 전체적으로 얇게 한 겹을 깔아봤는데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더 커버를 해줄게요. 살짝 쿠션 퍼프 찍힘 현상이 일어나네요. 살살살 풀어주면 되긴 하지만 요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커버를 마쳤어요. 살짝 세미매트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피부 표현이에요. 조금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커버를 해주니까 확실히 큐 커버답게 요 썩어버린 거는 컨실러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잡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피부 표현 가까이 보여드렸고요. 킬커버 파운데이션 올뉴 첫인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버전보다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가볍게 올라가지만 뭔가 피부에 밀착시킬 때는 이번 버전보다 저번 버전이 조금 더 좋았다는 걸 느꼈고 얼굴 컬러로만 봤을 때는 딱 진짜 예쁜 화사한 23호 컬러예요. 화사한 23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커버를 해주니까 코 옆에 붉은기나 수염 자국도 완전 샥 가려졌어요. 큐리오. 커버력이나 컬러는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퍼프 찍힘과 올라갈 때 느낌이 막 좋지만 않았다. 대박.
핸드폰 찍힘이 딱 이만큼. 진짜 적게 묻어나네요? 지금까지 쿠션 리뷰하면서 이렇게 적게 묻어나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약간 놀랐네?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후에 피부 표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안녕, 큐 커버. 큐. 9시 4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5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피부 표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T존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피부 상태가 친구들이 보거나 멀리서 보면은 내 피부 괜찮은데? 너 피부 표현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피부 표현인데 내가 거울을 보고 조금 더 가까이 보면은 지금 얼굴에 전체적으로 유분이 올라와서 볼 부분은 굉장히 매끄럽고 피부 표현이 괜찮은데 코랑 여기 인중이랑 턱에 몽글몽글 뭉칠랑 말랑 하는 그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멀리 봤을 때는 피부 표현 정말 예쁘고 내 피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울 로 봤을 때 알잖아요. 여기 뭉칠 것 같고 몽글몽글 뭉쳐있고 지금 딱 제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쿠션이 전 버전보다 좋아졌지만 저한테는 살짝 무너짐이 예쁘지만은 않은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피부에 유분이 올라오고 나서 매끈매끈해졌고요. 다크닝 같은 경우에도 없었어요. 다만 아쉬웠던 건 저한테 속건조가 좀 있었어요. 평소대로 스킨케어를 하고 이 쿠션을 발랐는데도 바른 지 2, 3시간 정도 지나니까 피부 속에서 조금 당겨 땡겨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마스크를 끼고 대략 3, 4시간 정도 활동을 했거든요. 보이시려나?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 첨부할게요. 진짜 마스크의 묻어남이 콧대, 이 콧대 부분이랑 이 광대 쪽, 턱 부분 말고는 묻어난 게 없었어요. 타사 제품을 썼을 때랑 오늘 이 클리어 쿠션을 썼을 때랑 마스크 컬러가 너무 달라가지고 타사 마스크를 끼면 그냥 마스크가 옐로우로 변하는데 얘는 그냥 화이트. 화이트에서 조금 더티해진 그런 느낌이어서 마스크에서도 잘 살아남은 피부 표현이라서 만족스러웠지만 저에게는 살짝 몽골몽골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너짐이 막 예쁜 쿠션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컬러나 피부 표현은 너무너무 예쁜 쿠션이었고요. 수정 화장 전체적으로 얇게 해줄게요. 이만큼만 묻혀서 수정을 했을 때 몽골몽골 끼임 현상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덜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수정 화장 했을 때도 괜찮은 쿠션인 것 같고요. 첫인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력은 정말 좋았고 가볍게 올라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하지만 저한테는 퍼프 찍힘이랑 무너짐이 막 예뻤던 쿠션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려요는 아니지만 클리오 신상 쿠션 나왔는데 한번 써볼까? 구매해볼까? 세일하는데 사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쿠션이었기 때문에 오늘 클리오 쿠션 이렇게 리뷰 마치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옹갱이도 오늘 클리오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빨리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